안녕하세요, 이재인입니다. 자,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실 김민경 선생님입니다. 안녕하세요. 자, 오늘은 흔히 하실 수 있는 동작을 한 가지 해보실 건데요. 버피 테스트 동작입니다. 자, 세 단계로 나눠서 한번 해볼 텐데요. 1단계, 2단계, 3단계로 나눠서 해보겠습니다. 자, 1단계는 좀 천천히 하시면서 주의하실 점을 한번 체크를 하시고요. 자, 2단계는 그 동작을 가지고 좀 빠른 동작을 해보시고요. 자, 세 번째 마지막 동작은 좀 더 응용된 동작을 한번 해볼게요. 자, 시작해 보겠습니다. 자, 동작을 하시면서 주의하실 점이요. 처음에 이 자세에서 어깨가 바로 손 위쪽에 올라오실 수 있게끔 유지를 해주시고요. 자, 두 번째에서는 발을 뻗었을 때, 자, 허리와 배, 그 다음에 엉덩이와 다리 쪽에도 힘을 주시면서 동작을 해주시고요. 자, 돌아가고, 자, 올라가시면서 어깨 펴주시고요. 자, 이때도 마찬가지로 배와 허리 지켜주고요. 다리와 엉덩이 쪽에도 힘을 줍니다. 자, 천천히 해볼게요. 자, 손 내려주시고요. 발 뻗었을 때 몸통에 힘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. 자, 다시 올라가고. 자, 천천히 한 번 더 해볼게요. 자, 이렇게 내려왔을 때 주의하실 점이요. 자, 몸이 이렇게 뒤쪽으로 처지지 않게 해요. 자, 몸통에 힘을 주시면서 팔꿈치, 그 다음에 어깨, 손 라인을 유지시켜주시고요. 다시 돌아오고, 어깨 펴주시고. 자, 이번엔 2단계 좀 더 빠른 동작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내려오실 때, 네. 자, 몸통하고 다리 엉덩이 힘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. 올라오셔서 대원 힘주고, 자, 동작을 하시면서요. 힙이 위아래로 흔들리는 거를 좀 더 최소화시켜 주셔야 되시고요. 자, 마지막 한 번 더 해볼게요. 자, 바로. 자, 이렇게 2단계까지 동작 해보셨고요. 마지막 3단계 동작은 좀 더 응용을 해보겠습니다. 자, 하나 내려가시고요. 자, 여기서 발을 뻗으셨을 때 오른발부터 올려볼게요. 오른발 올려서 다리와 힙 쪽에 힘을 주시고요. 자, 그대로 왼발 올리시면서 다리, 엉덩이 힘주고, 자, 복부 배 지켜주시고요. 내리고, 발 올려서 제자리 돌아오시고요. 자, 이 동작을 조금만 빠르게 해보겠습니다. 자, 내리고, 몸통 지켜주고요. 다리, 엉덩이 힘주면서, 저 골반이 좌우 흔들리지 않게 해요. 일어나 주시고요. 자, 두 번 더 해볼게요. 저, 하나, 둘, 다시 돌아와서, 몸을 완전히 펴주고요. 자, 마지막 한 번 더요. 자, 몸통에 힘주고, 엉덩이와 다리 힘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. 네, 곧게 서는 거 잊지 마시고요. 네,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버피 테스트 동작을 빠르게 하지 마시고요. 지금처럼 3단계로 나눠서 하시면은 좀 더 많은 칼로리 소모를 하실 수 있고요. 좀 더 괜찮은 운동 동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 안녕!